소고기가 쌀보다 싸요. 믿기 힘든데 소고기가 와. 쌀보다 쌉니다. 아니,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맛있습니다. 그또 물론 이제 한우도 맛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한국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불 등심 같은 거 보면은 마블링도 어느 정도 이제 네. 들어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블링 있는 고기를 하급으로 쳐요. 게으른 고기라고. 게으른 고기 따위 먹지 않는다. 근데 또 특이하게 운동을 많이 한 소들이 되게 질길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만의 어떤 방목 방식이 있는지 마블링이 하나도 없는데도 굉장히 그 정말 그 연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라면은 고기를 직접 구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심이 있어서 숯에다 불 붙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기 직접 썰어 와가지고 직접 가족들을 위해서 구워주는 게 그런 남자의 품격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서 고기 굽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발달되게 기다리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이게 그린피가 급상승을 하는 바람에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막 너무 쫓기면서 치는 게 싫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캐디를 해봐서 쫙 밀려 있고 빨리빨리 나가서 돌려야 되는 거니까요. 캐디는 몇년 생활하셨나요? 캐디는 5년 정도 아, 했었습니다. 5년이요? 야, 오늘 나올 거 많다. 캐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또 캐디 쪽으로 진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골프를 치고 싶은데 선수가 못 돼가지고 다시 마지막 스퍼트 해가지고 선수 한번 도전해 보자 했는데 집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연습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알아서 수소문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5년이면 뭐한 군데서 캐디 생활을 5년 한건 한국에서 아니시잖아요. 5년이죠. 한 군데서? 네. 아르헨티나 살 때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이어가지고 돈 걱정은 안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저또뭐 군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시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무너지면서 집안도 좀 이렇게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거기 사업 철수하고 집으로 오게 된 거죠. 다시 한국으로? 네네. 캐디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나요, 혹시? 연예인이나 이제 운동선수들도 가끔 이제 손님으로 왔는데 손현재 선수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서비스업자니까 인사만 하고 딱 그러는데 손현재 선수가 되게 그팬 서비스가 안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손현재 선수 아니에요? 그러면 아, 저 손인지 아닙니다. 아, 예, 오픈되는 게 싫어가지고. 좀 이렇게 비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백지영 님도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아니 뭐 방송 이미지랑 비슷하더라고. 되게 터프하고 시원시원하게 그 골프 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선수 중에서는 저기 허인혜 선수 그때 그 스폰 기업 있잖아요. 거기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골프 치러 왔는데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도 치는데 야 16%는 확실히 16%인 게 16%들 치는 걸딱 보는데 확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잘 친다. 맥주 마시면서 네, 그냥 막걸리 마시면서 막걸리 네. 들고 대표님 다니면서 네, 그리고 들고 나 그러니까 같이 이제 대표님 야그 100% 마셔 이러면서 이제 그냥 독대로 1대1로 계속 마시면서 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여유 같은 거 있잖아요. 아그 대표님 그때는 이렇게 여기 티를 이렇게 꼽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막 치는데 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수들을 보고 느낀 게 이것도 약간 그 음악으로 치면은 보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데 타고난 사람들한테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모든 악기도 그렇잖아요. 노력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땐 타고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같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선수들 하고 있는 애들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야, 바람 불때 낮게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 형 그거요. 그공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그루브가 이렇게 딱 갈려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띄우면 공이 뜨잖아요. 맞는 순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공의 3분의 2부터 딱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거 여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데 막상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본인들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막 이게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딱 치면 눌러서 소리가 다르잖아요. 다른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때 느꼈습니다. 그럼 캐디 생활하시면서도 연습을 하셨나요? 많이 했죠. 다 끝나고 일? 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 캐디를 해가지고 야간 끝나면 한 12시, 1시쯤 되거든요. 일찍 자고 일어나고 새벽 4시 일어나서 아. 라운딩 돌고 연습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일 나가고 그 아. 패턴 연속이었었죠. 이제. 그러면 야간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새벽 시간에 이제 손님 없을 때? 그렇죠. 아침에. 아침에? 네. 그때 어쨌든 야간 끝나면 골프장 문을 닫으니까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이제 일어나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도 기타 치셨나요? 그때는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음악을 아예 적었었습니다. 아예 적고? 네.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완전히 백돌이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이제 2년 넘어가지고 저도 이제 팬데믹 시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잘 모르죠. 그쵸. 처음에는. 어, 진짜 하기 싫어요. 처음 하는데 막 손 다 퉁퉁 붓고 막 꽉 잡아가지고 그쵸. 몸에 힘 다 들어가고 막 허리 나가고 어깨 나가고 어,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 욕심이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어, 욕심이란 게 생기고 아 이제 좀 이제 연습했어. 그래도 필드 나가면 좀 아, 아예 쪽팔리진 않겠지 했는데 쪽팔려서 오고 맨날 요즘도 아기보다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유, 들어요. 저도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골프는 노력한다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친구 중에서도 프로골퍼들이 몇 명 있거든요. 다들 운동 잘하고 그러는 애들인데 다재다능한 스포츠맨들인데 골프만큼은 자기도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골프는? 예. 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악기보다 쉬울 줄 알았거든요. 어,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다. 드럼 쳐가지고 그래도 리듬감은 있겠지? 하고 덤볐다가 아직도 리듬감이 안 나요. 어, 맨날 욕먹고 있습니다. 주위 아줌마들한테 맨날 욕먹어. 야, 덩치도 저렇게 큰데 왜 200m도 안 나간다고 드라이버. 진짜 막 너무 창피하잖아요. 막 어, 너무, 스스로 자괴감 막 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어, 너무 창피해 아직도. 막 약 올려야 죽겠네 막 하 이러면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 야 저거밖에 안 돼 막 그러고 너무 창피해요. 밴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골프를 전문적으로 그래도 하신 분이 있어서 어, 우리 쉐비 킴 어, 반갑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어 저희가 아직 정규 앨범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슬슬 막바지 단계가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밝힐 수 없는 사정들이 좀 있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요. 녹음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말이 나가면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는데 제작해 주시는 분이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셔도 어, 됩니다. 바이탈 디그르는 제작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 대장님이라고 이제 어. 부르는데 정식으로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고 본인도 음악 원래 굉장히 하시고 싶어 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대리 만족 겸 후원을 하시면서 좀 그런 포부가 있으신 거죠. 음악 인디 밴드 시장 좀 활성화 좀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된 작품 만들어가지고 알려보자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네네. 11월인가 12월인가 3월에 앨범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소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3월에 앨범 나오나요? 아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아, 그 뭐 항상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마음처럼 안 되네요. 아 뭐 부끄러울 건 아니고 이게 또 저희가 밴드 생활하면서 뭐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월급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서로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면목교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우리 쉐비 킹께서는 또 골프까지 또 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요즘은 그러면은 연습은 하시나요? 그 약속 잡히면 연습합니다. 요즘은 그 이제는 잘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나가면 공은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하거나 그리고 이제 가끔씩 친한 형님들이랑 스크린 가는 정도? 그 정도만. 예전처럼 이렇게 막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건 이제 못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시간도 그렇고 생각보다 연습하면 저도 좀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손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공을 때려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차원에서 하자 그러고 하고 있죠. 아니 손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건 어떤 거죠?
물집이 그립 이제 잡으면은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굳은 살도 생기고 그러는데 굳은 살이 넘어서 이제 계속 물집이 생겨가지고 손이 터지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고 이제 끝나고 보면 여기 막 손 막 발 부르터 있어가지고 붕대 감고 다음날 나가서 또 치고. 인류 선수들 보면은 진짜 손가락이 멀쩡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루에 뭐 한 시간 뭐 쉬면서 놀면서 한 시간 뭐 한 시간 20분 연습해갖고는 택도 없겠네요.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다 되더라고요. 저는 감각이 없어서 남들보다 좀 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더 때려대는 거죠. 한국에서는 솔직히 막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연습장이 그런 없잖아요. 상황이 안 되죠. 결국엔 다 이게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은 사람 없으면 그냥 연습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오시면 돼. 근데 이제 뒤에 요즘 큐레딘가 그거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거는 디지털로 이제 트랙맨이요? 네. 근데 이제 직접 멀리 있는 데서 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연습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땅이 넓지도 않고 인구도 밀집돼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내 어떤 그런 상황에 특화돼서 이제 스크린 골프도 생겨난 거죠. 아르헨티나에 또 갔는데 저는 또 교포들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스크린이 들어왔는데 스크린 가는 비용이 필드 가는 비용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냥 할 거면은 공기 안 좋은 스크린보다는 나가서 걷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필드를 나가는 걸 훨씬 선호를 하죠. 와, 스크린이 더 비싸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역시 아르헨티나네요. 그렇죠. 남다르네요. 땅덩어리가 넓은가요, 그렇게? 엄청 넓죠. 거기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하면 또 소고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고기가 쌀보다 싸요. 믿기 힘든데 소고기가 쌀보다 쌉니다. 아니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맛있습니다. 그 또 물론 이제 한우도 맛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한국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뿔 등심 같은 거 보면은 마블링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블링 있는 고기를 하급으로 쳐요. 게으른 고기라고. 게으른 고기 따위 먹지 않는다. 근데 또 특이하게 운동을 많이 한 소들이 되게 질길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만의 어떤 방목 방식이 있는지 마블링이 하나도 없는데도 굉장히 그 정말 그 연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라면은 고기를 직접 구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심이 있어서 숯에다 불 붙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기 직접 썰어 와가지고 직접 가족들을 위해서 구워주는 게 그런 남자의 품격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서 고기 굽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달된 게 기다리듯이 해주십니다.